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리에입니다. 한국에 온 지 14년 됐고요.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한국 남편과 같이 아이들 셋이에요. 제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한국어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. 여기서요? 여기는 아니고요. 저를 따라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. 아시죠? 바로 여기예요. 여기 망원시장인데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공부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자주 와요. 시장에서 무슨 공부를 해요? 저를 따라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. 아시죠? 안녕하세요, 언니. 언니 잘 지내셨어요? 예, 잘 지냈어요. 그동안. 언니 딱 한 마리 주세요. 네, 어떤 걸로 키울까요? 큰 거. 이거 7천원짜리 큰 거 드릴까요? 네, 네. 뭐 도리탕 하실 거예요? 사는 거예요? 네, 도리탕입니다. 네. 언니 도리탕보다 조금 더 작게. 네. 작게. 그래서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, 언니한테. 콩나물 불고기.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. 한국말을 할 수 있을게. 잘 알아들은 거 말을. 그렇게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이게 시장에 온 좋은 점이 뭐예요? 좋은 점이 많죠. 일단은 싸고 신선하고 근데 그거보다 한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배울 점이 더 많고 도움이 많이 돼요. 네. 이거 뭐예요? 고사리? 생고사리. 네, 생고사리. 이거 어떻게 이거 삶아서 이렇게? 네네. 삶아서 생선 드려보고 되고 삶아서 말려도 되고. 우즈벡 반찬 만들 수 있어요. 가지로 우즈벡 반찬 만들 수 있어요. 거기는 식초 넣어서 고춧가루 넣어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갯잎,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갯잎을 먹었어요. 그 우즈벡에서 갯잎을 먹지 않아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너무 향이 세서 못 먹지만 지금은 갯잎이 집에 없으면 있어야 돼요. 지금 밥이랑 갯잎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잔다 봤으니까 우리 좀 맛있게 하나를 하는 게 시기든 먹자.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오덴 팬이었어요. 그냥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? 지금은 잘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정말로. 어떤 고생? 예를 들면 한국말 못하니까 배고픈데 슈퍼에 나가서 빵 하나도 못 사고 뭐 출국 관리소 뭐 서류 때문에 가야 된다면 혼자 못 가고 지하철 내려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. 어떻게 한국말을 공부했어요?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친구도 없고 남편도 일하기 때문에 누구랑 이렇게 대화할 수 없어서 텔레비만 보고 있었어요. 그 드라마나 뭐 그런 거. 거기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나 뭐 그 문장이 이렇게 적어서 러시아 글씨로 이렇게 적어서 남편 와서 이제 그걸 물어보고 또 상황 만들어서 연습하고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 자주 나가셔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 공부도 되고 새로운 단어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요리 배우기도 될 거예요. 도움이 많이 됐으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놀면서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한국어 공부법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.